대한민국이 방산 분야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모두가 잠시 잊고 있던 사이 최근 K9 폴란드 도입 3차 물량을 출고하면서 1단계 납기를 완료한 건데요. 이는 지난 2022년 8월 1차 실행 계약을 체결한 지 5개월, 초도 물량 출고 기준으로 고작 3개월 만에 이뤄낸 쾌거입니다. 정말 어안이 벙벙해질 정도로 빠른 속도인데요. 이쯤이면 한국 무기체계를 의심하는 사람들조차 도저히 인정하지 않고는 못 베길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국내 일각에서는 경고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폴란드 방산 수출이 지나치게 성과에만 초점이 맞춰져 열광하고 있다는 건데요. 사실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입니다. 온갖 암수가 판을 치는 국제교역에서 한국과 우리 군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말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토록 빨리 요구 물량을 보낼 수 있었는지부터 다른 곳에서는 말해주지 않았던 폴란드 방산 계약에 숨겨진 이야기까지 탈탈 털어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0일 폴란드엔 K9 자주포 3차 물량 12대가 출고되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초도 물량 24대, 2차 물량 12대에 더해 총 48대의 K9 출고를 완료하면서 사실상 폴란드 방산 계약 1단계 납품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정말 경이로운 속도인데요. 한국은 지난 2022년 8월 폴란드와 3조 2천억 원 규모의 1차 실행 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2026년까지 163문을 추가로 납품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조금 여유를 갖고 1년에 약 55대의 K9을 납품하면 1차 실행 계약은 무사히 완료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납기보다 규모면에서 1차 실행 계약의 2배가 넘는 2차 실행 계약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관건인데요. 그런데 바로 이 때문에 폴란드 방산 계약 당시부터 불거졌던 문제가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에 따라붙는 구설수는 많지만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폴란드에 수출한답시고 국군 물량을 뺏어주면 대한민국 안보는 어떻게 하냐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무기체계를 까내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의 안보 상황을 걱정하는 목소리인데요. 실제로 이번 3차 물량 또한 우리 군의 창정비 물량이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아무리 방산 수출이 장기적 이득이라 해도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중국이고 북한이고 하루가 다르게 전쟁의 징후를 보이는 마당에 대한민국이 보유한 최강의 전력 중 하나를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수출해도 되나 싶은데요. 언론에서는 군이 당장 사용하지 않는 정비 물량이다라며 문제없다는 식이지만 어찌되었든 군의 물량을 변통했다는 건 변함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군사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언론이 만들어낸 소통의 오류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자가용 종합검사 주기가 돌아왔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소를 찾고 차량 검진을 진행하실 겁니다. 그리고 귀찮기는 하지만 아마 한두 시간이면 일련의 과정을 마무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셨을 텐데요. 바로 여기서부터 군사 분야와 민간 분야의 괴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포병대대에서 K9을 운영하다 10여 년이 지나면 체계 창정비 주기가 돌아오는데요. 여기까지는 승용차의 종합검진과 비슷한 수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창정비라는 게 추가 계량이 없다 하더라도 최소 4개월은 걸린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 개 포병대대는 통상적으로 야포 18대로 구성되는데요. 만약 군사 분야와 민간의 창정비 공정이 똑같다면 이 막대한 병력이 4개월을 훈련 한 번 못 해보고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창정비 기간 일선의 병력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대체 장비, 통칭 MF를 따로 비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정비가 오래 걸리는 만큼 해당 기간 사용할 임시장비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렌터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 폴란드로 보낸 1단계 물량, 48대의 K9이 바로 EMF 장비입니다. 언론에서 표현한 당장 필요 없다는 말은 이런 의미인데요. 즉, 폴란드에는 보험성으로 비축해둔 물량을 보내고 대신 K9 신품이 생산되는 대로 우리 군의 창정비 예정 물량과 교환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조금만 기다리면 새 K9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군이 훨씬 이득인데요. 이쯤이면 오히려 폴란드가 억울한 수준입니다. 물론 애초에 이런 방식은 폴란드가 먼저 요청한 것입니다. 이미 전 세계에 정평이 나 있는 한국의 우수한 창정비 실력을 믿고 MF를 창정비에서 보내달라고 한 건데요.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심각한 안보 공백이 시급한 문제로 떠오른 만큼 가장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납기일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국제 방산 시장에서 상당한 신뢰도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당장 독일만 봐도 이제는 정비 능력마저 의심받는 상황인데다 MF라 하더라도 납기일을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정비가 느리다는 걸 생각하면 이는 상당히 놀라운 능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폴란드와 나머지 436대의 K9 2차 실행 계약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폴란드에 생산 공장을 건설하여 현지 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K2 흑표도 마찬가지인데요. 긴급 소요분 1차 물량 180대를 폴란드에 우선 공급하고 2차 물량부터는 폴란드 군사체계와 요구사항을 반영한 현지화 모델 K2PL 820대를 현지에서 생산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에서 직도입되는 건 정말 급한 물량뿐이고 대부분은 폴란드가 현지에서 라이선스 생산하겠다는 계약인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총액 40조 원이라더니 정작 핵심인 2차 계약은 죄다 폴란드 현지 생산이냐라는 건데요. 특히 2022년 연내 계약을 추진 중이던 2차 계약이 올해로까지 미뤄지면서 폴란드가 라이선스 마진율을 후려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만 방산대박이지 정작 좋은 일은 폴란드만 시키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결론부터 말해서 이게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최근 폴란드는 국방 예산을 GDP 대비 4%까지 인상했습니다. 이는 나토 회원국 중 최대 규모인데요. 지난해 폴란드 국방비가 GDP 대비 2.4%에 불과했다는 걸 감안하면 1.6배 이상을 단 1년 만에 인상해버린 것입니다. 폴란드가 안보와 군사 분야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내부에서는 왜 한국 무기체계를 절충교역도 없이 제값 주고 사왔느냐는 문제적 여론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사실 폴란드 국민 입장에서는 신생 브랜드나 마찬가지인 한국 무기체계를 수십조 원이나 턱턱 지불하고 사오는 폴란드 정부가 썩 믿음직하지 못한 것도 당연합니다. 그나마 한국 무기체계가 속속 현지에 도착하면서 급한 만큼 믿을 수 있는 걸 사왔다는 식으로 여론이 바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 입장에서는 사태가 좀 안정화되는 대로 라이선스 마진율을 깎고 싶어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계약해줬으니 한국에서 양보 좀 해달라고 부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마냥 한국의 나쁜 얘기도 아닙니다. 한국 무기체계가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선 폴란드라는 방산업의 유럽 총판이 필수적입니다. 유럽에 대한민국 무기체계 대리점을 세우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높은 마진율을 주장하기보다는 약간 양보하더라도 폴란드가 적극적으로 유럽 판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K2PL을 아무리 많이 팔아도 정작 한국에만 모든 수익이 돌아간다면 폴란드 입장에서는 방산시장에 뛰어들 이유도 필요도 없는데요. 결국 단기적 이익과 장기적 이익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디 대한민국과 우리 방위산업체들이 현명한 판단으로 폴란드와 국익에 모두 이득이 되는 결정을 내리길 바라겠습니다. 군사무기 이만 마칩니다.